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불공정한 법률 얘기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기출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려면은 첫째,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주관적 요건으로서 우리 민법은 궁박, 경설, 무경험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또는입니다.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공공, 어려운 사정을 말해.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되죠? 궁박이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경험은 경험의 부족, 경험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필요한데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집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를 할 때, 매매 계약할 때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또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고려한다는 거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이러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이용 의사, 폭리 행위에 관한 악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경설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백사조의 적용 범위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째, 법률행위라면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다 적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 적용되지 않고요. 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효과입니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예요.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요. 또 나쁜 짓이죠. 따라서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행을 했다면 폭리자가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문제는 뭐할수 있냐면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피해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 이게 뭐죠? 이용 의사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외에도 이용 의사, 폭리자의 악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네요. 다시 말하면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는 건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X죠. 궁박이란 급박한 공공,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왜 어렵게 되는지 이유는 묻지 않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무경험이라 함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속한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불공정 법률에 해당하는 것을 판단할 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이니까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 또는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X가 되네요. 따라서 옳은 지문은 2번이죠. 요 불공정한 법률에 대한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이고요. 요 17번이 전형적인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8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모든 입증을 해야 되니까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죠. 2번 급부와 사이의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객관적 가치만 고려하니까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맞는 지문이죠. 3번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청계총회의 결의도 현저한 불공정할 경우, 다시 말하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면 불공정한 경우 무효가 될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증여나 경매를 제외한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백사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행위, 이게 뭐죠? 증여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급부라는 법률행위 증여는 백사적으로 적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될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법률 행위 시를 기준합니다. 매매, 계약할 때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5번.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재판 과정에서 변론이 끝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할 때, 법률행위를 할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19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자, 대리인이 했어요? 경솔 무경험은 대리를 기준으로 하죠. 따라서 무경험은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2번.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다.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따라서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뭐 되잖아요? 추정되지 않죠. 따라서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궁박이 뭔가요? 어려운 사정이죠.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궁박한 거잖아요. 따라서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고요. 나쁜 짓이기 때문에 추인은 안 됩니다. 다만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최근에 또 출제 경향이 이렇게 목적에 관한 종합적인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작년도 문제네요.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칙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결정할 수가 있겠죠. 2번.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 X입니다. 요거는 초과된 범위 내에서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출제자가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착각한 것 같은데 또날건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법정 중개 수수료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150만 원을 주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면 50만 원 초과된 범위 내에서만 무효니까 1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고요. 초과된 범위 내에서만 무효니까 150만 원을 지급했다면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아, 답이 아니네, 그죠? 답은 옳은 걸 찾네요. 순간 헷갈렸습니다. 이게 답이 아닙니다, 그죠? 3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제 이런 건 껌이죠, 그죠?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4번,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당연히 반사회적이죠. 허위로 진술하기로 했으니까. 따라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불공정한 법률에서 궁박이라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한다. X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되죠? 궁박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이제 21번인데, 일단 오표시 무효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차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려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차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에 관한 전형적 예가 뭐죠? 오표시 무효원칙인 거죠. 21번입니다. 60번지와 90번지에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을에게 90번지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나 갑과 을은 지분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매매 목적물을 60번지로 표시했거든요. 그러면 의사는 90번지인데 표시는 60번지고 자연적 해석을 하면 90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규범적 해석을 하면 표시된 대로 60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90번지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라는 말은 요 90번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뭐가 됐다는 거죠? 성립됐다는 거죠. 따라서 자연적 해석의 사례고요.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하고 따라서 계속 보시면 이를 기초로 60번지의 토지 소유권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등기는 무효인 거죠. 따라서 60번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고 90번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연적 해석의 결과이고 자연적 해석의 경우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1번, 60번지에 대한 이전 등기가 무효니까 1번, 60번지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고요. 자연적 해석의 결과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죠. 그 다음에 90번지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3번. 을은 갑에게 9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4번. 갑은 을에게 6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게 맞네요. 그죠? 따라서 5번 읽어보지도 않게요. 그죠? 자, 60번지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고 90번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받으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2번입니다. 이렇게 오표시 무효원칙에 관한 사례 문제는 잘 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어요.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집안에 착각하여 매매 목적물을 갑소의 Y 토지로 표시했어요. 의사는 X 토지, 표시는 Y 토지.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의사대로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면 자연적 해석, Y 표시대로 Y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면 규범적 해석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된 거예요? 성립된 거고요. 오표시 무효원칙에 관한 전형적 사례죠. 옳은 걸 찾습니다. 답만 보면 될것 같은데요. 4번을 보시면 을은 갑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다시 말하면 Y 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고 X 토지를 이전 등기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결과는 자연적 해설 결과이기 때문에 차고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관한 문제들을 보는데요. 1번 문제가 이게 2019년도, 깨지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 문제인데, 제가 수업하면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립니다.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수 있다. 모든 의사표시는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묵시적으로. 그래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수 있다는 무조건 맞는 거고,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수 없다는 무조건 X인 거고. 따라서 1번 문제 보시면 참 문제가 한심스럽습니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러면 읽어볼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왜요? 우리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다뭐할수 있어요? 묵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 2번입니다. 진연이 의사표시인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한번 풀어볼까요? 정리하고 풀어보죠. 잠시만요. 자, 풀어보죠. 자, 하나씩 볼까요? 아유, 이게 잠깐만요. 이제 진양 의사표시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진양 의사표시는 뭐냐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요 개념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의사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특정 행위와 관련된 진이라는 거, 그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려면은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알아도 무효고 알수 있어서 무효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원칙에 따라서 유효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추인할 수 있고 무효지만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이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죠. 2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맞죠?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한 거죠? 유효하니까요. 2번. 비진이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그다음 통정어의 표시는 뭐예요? 짜고 하는 거죠? 따라서 3번.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린 목적으로 건물만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고 뻔히 알면서 한 것이니까 뭐가 되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고요. 물론 효과는 원칙적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원칙적으로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특히 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은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요 문제처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보시면 공무원이 사직에 의사표시를 했어요.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민법규에 적용되지 않고요. 따라서 공무원이 사직에 의사표시하여 의원 면직 처분하는 경우 사직에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과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가 되는 거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뭐란 얘기죠? 유효하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아, 통정어의 표시는 간단히 문제를 정리하면 되는데, 3번 보시면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는 자는, 자, 제3자가 누구냐면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3자예요. 따라서 2번처럼 가장 매매 후 새롭게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제3자고요. 3번처럼 가장 양수 후 새롭게 가등기를 격려받은 사람도 제3자가 되고, 4, 네 번째,
가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 가장 행위 후 가압류한 사람도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5번, 가장 저당권 설정 후 경락받은 사람도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여기 거 아닙니다. 답은 1번이죠. 왜요? 당사자 및 포괄승계를 제외한 사람 중이라는 말은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는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라는 얘기고, 따라 답은 1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의사표시 불일치가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진이 아닌 의사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따라서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번, 진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으면,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잖아요. 따라서 악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악이어도 무효고 과실이 있어도 무효인 거죠. 3번. 통정어 예표 기나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이 사람 우리가 뭐죠? 제3자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는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선임을 뭐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공통적인 겁니다. 따라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된다. X죠. 선의로 추정되게 되는 거죠. 4번.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를 따라서 가장 양수 후 가등기를 받은 사람은 제3자이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어의 표시임으로 이미 밝혀졌다면 통정어의 표시로서 뭐이기도 한 거죠? 무효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옳은 지문은 5번이 답이고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차고에 관한 문제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 차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차고에 관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